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오늘은 기아 EV9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EV9은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3열 대형 전기차입니다. EV9의 주행 가능 거리가 무려 501km라고 합니다. 충전도 15분으로 210km가 주행 가능하고 배터리 10%에서 80%까지는 24분의 충전이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위 상황은 개인의 주행 스타일과 공조 설정, 차량 속도, 적재 중량, 외부 온도, 차량 상태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전면부 디자인은 플래그십 익스테리어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요소와 웅장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 쪽을 보시면 다양한 패턴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프렁크를 먼저 볼게요. EV9의 프렁크 높낮이는 작지만 프렁크라는 건 전기차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4륜 구동의 프렁크는 52리터이고 2륜 구동의 프렁크는 90리터입니다. 시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버튼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 버튼의 뒤쪽을 누르면 휴식 자세로 시트가 변경이 되고 다시 앞쪽을 누르면 운전하는 자세로 시트가 돌아옵니다. 이 버튼은 시트 엉덩이 부분. 엉덩이 부분을 위로 올라오게 하거나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이 버튼은 시트를 앞이나 뒤쪽으로 이동하는 버튼, 시트의 등받이를 조절하는 버튼. 이 버튼은 시트 볼스터라고 하는데요. 스위치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면 시트 볼스터의 지지대가 높아지거나 낮아집니다. 그냥 쉽게 안아주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어 패널을 보시면 도어 패널 쪽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열선, 에르고 모션 시트. 이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마사지하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골반, 허리, 전신, 꺼짐 이렇게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과 통풍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메모리 시트 버튼은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조절은 왼쪽 조절 시에는 L 방향으로 놓고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가 있고 오른쪽 조수석 쪽의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실 때는 R 방향으로 놓고 상하 좌우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사이드 미러가 접힙니다. 전체 문 잠그고 여는 버튼, 1열과 2열의 창문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키즈 락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주황색 불이 활성화가 되면 2열에서 차 문도 열지 못하고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스티어링 휠과 도어 패널 사이에 보면 이런 또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전기차 충전 입구, 이 버튼은 프렁크, 앞에 프렁크를 열 때는 이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트렁크, 닫는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구동되는 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고 커브 주행 시 적절한 구동력과 조종력을 가능하게 차체를 제어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너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기능은 항상 켜두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꺼져 있다면 클러스터에 표기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버를 상하 좌우로 조절하시면서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가장 좋은 위치는 이 스티어링 휠 사이에서 계기판이 보이도록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위치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한번 볼게요. 좌측은 크루즈 컨트롤, 차량 주행 관련한 기능들이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좌측을 먼저 볼게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 크루즈 컨트롤 시 차량 속도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칸씩 누르면 숫자는 1씩 변하고요. 위로 꾹 누르고 있으면 숫자는 10 단위씩 변경이 됩니다.
가운데 버튼은 일시정지와 다시 시작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클러스터에서 차량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차량 상태에 대해서 화면에 표기가 됩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우측에 점점점 표기에서는 이 휠을 통해서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버튼.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총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같이 있는데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은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여 방향 지시 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 및 스티어링 휠 조향을 보조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전방 카메라로 차로 및 선행차를 인식하여 스티어링 휠을 제어함으로써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한 번 누르면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켜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드 버튼을 통해서 미디어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음성 인식 버튼, 주파수를 이동하거나 트랙을 이동하는 버튼, 소리를 조절하는 버튼,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면 음소거 기능이 됩니다. 즐겨찾기 버튼. 즐겨찾기 버튼은 설정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즐겨찾기 버튼 설정은 내비게이션 화면 아래의 셋업 버튼, 사용자 버튼 핸들. 설정 화면에서 사용자 버튼 별표를 눌렀을 때 어떤 화면으로 나올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설정해 주시면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받고 끄는 버튼. 드라이브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주행 가능한 거리까지 같이 표기가 되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시트의 구성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터레인 모드. 터레인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 뒤를 보면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오프, 오토 이렇게 방향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에는 와이퍼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 방향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 가운데 오토, 이렇게 오토 모드를 해놓으면 비의 양에 따라서 와이퍼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비의 양 조절은 이 옆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조절하시면 되고 비가 엄청 많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가운데에 레버를 놓고 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에 쪽 레버를 통해서 뒤쪽 와이퍼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로우 화이를 통해서 뒤쪽 와이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V9은 컬러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로 되어 있는데요. 시동 버튼까지 통합된 전자식 변속 레버로 되어 있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디자인이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EV9의 디스플레이가 살짝 달라졌네요. 다른 차량들은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있었는데 이 사이에 공조 화면이 생겼습니다. 클러스터는 12.3인치, 공조는 5인치, 인포테인먼트는 12.3인치, 총 29.6인치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공조 화면이 가운데에 포함이 되면서 공간을 적극 활용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운전하면서 스티어링 뒤쪽 화면을 제대로 보면서 조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버튼식이고 스티어링 휠 화면으로 조금 가리다 보니까 주행 중에 조작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듯합니다. EV9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버튼으로 들어있던 게 이제는 아예 버튼이 숨겨지고 햅틱의 기능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몇 번 이렇게 한번 눌러보니까 조작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눌러도 안 되고 위쪽 눌러도 안 되고
딱 정말 글자가 적혀있는 가운데를 눌러야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운전자가 조작하는데 익숙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끄고 켜는 버튼, 이 휠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조절하고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버튼, 조수석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 다른 차와는 조금 다른 거는 여기 부분에 싱크 버튼이 없습니다. 싱크 버튼은 공조 화면에 있어요. 여기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공조 화면이 내비게이션에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서 싱크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온리 버튼을 통해서 운전석에만 바람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충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C타입 두 개가 있고 시가잭도 있습니다. 센터 콘솔을 한번 볼게요.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걸 열면 이렇게 컵홀더가 나옵니다. 이 컵홀더는 한쪽으로 밀면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 푸시 버튼을 통해서 컵을 놓았을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컵홀더는 육안으로 봐도 여기가 훨씬 더 넓고 여기는 좀 작네요. 2리터 생수병도 거뜬하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일 것 같습니다. 지문 인식 버튼이 여기에 있네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뒤쪽에 지문 인식이 있는데 EV9에는 이렇게 센터 콘솔에 지문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지문 인식을 통해서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있고 카페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 오토홀드는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차량이 정차한 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정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으로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오토홀드가 켜져 있을 경우 클러스터에 회색으로 표기가 되고 작동 시에는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주차할 때는 오토홀드를 꼭 끄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사로 저속주행. 가파른 경사길을 내려갈 때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없이 자동으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경사로를 내려갈 수 있으며 운전자가 핸들 조작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원격 주차 버튼. 원격으로 주차할 때는 이 버튼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 범퍼 센서. 앞 범퍼 센서는 앞쪽 범퍼 센터를 이야기하는데요. 차량의 센서는 후진 기어 시에는 무조건 켜지는데 주행 중에는 켜지지가 않죠. 만약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는데 앞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 버튼을 켜면 기어를 뒤로 놓아도 앞쪽 센서가 켜집니다. 기어를 뒤로 놓게 되면 센서는 잠시 켜졌다가 꺼집니다. 반대로 세차장이나 아는 길을 들어가는데 소리가 너무 거슬릴 경우에는 센서 버튼을 끄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끈다고 해도 후진 시에는 뒤쪽 범퍼 센서는 꺼지지 않습니다. 뒤쪽 센서는 어떠한 설정에도 끌 수 없습니다. 앞 범퍼 센서는 시속 30km 이상 주행 시에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2열 시트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화면으로 해서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고 시트를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시트를 돌려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EV9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 스위블 시트라고 합니다. 기차가 아닌 이상 차가 이렇게 180도로 돌아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열 시트에서 위쪽을 보면 공조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화면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풍구는 좀 색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 같은데 샤워 호스 느낌도 나고 조금 그러네요. 3열 시트에서 보면 이쪽에 등받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3열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C타입 충전기와 컵홀더도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 쪽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EV9 차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